와, 지금까지 버블 눈에 즐거웠던 사람 손이 찔러! 아니, 이 순간이 너무 예쁘니까 뭔가 저희 눈으로만 보기 좀 아쉬운데 저희 사진 찍는 거 어때요? 그러면 저희 사진 찍어주세요. 포즈 뭘로 할까요? 여러분 버블 요즘 이번 공식 포즈가 불콕인데 다들 괜찮으신지요?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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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버블! 이번엔 하트! 좋아. 하나, 둘, 셋! 오라트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어? 뭐야, 잠깐만요! 왜요? 어,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이건 한 개 해주세요. 여러분, 스테이씨 공식 포즈인데 왼손을 밑으로, 오른손을 위로 해서 S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왼손이 위, 오른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 오른손이 위. 오른손이 위. 아니야. 오른손이 위.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럼 찍어볼까요? 와서 하는 사람은 스테이씨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하나, 둘, 셋. 스테이씨. 와,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추억 흔적을 남겼네요. 아, 오늘 진짜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오, 이제 해가 진짜 거의 다 졌다. 네. 어, 무대가 끝났지만 수상하게 땀을 닦고 와볼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둘 좀 나갈까요? 아, 아쉽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네, 진짜 너무 아쉽네요. 정말 아쉽지만 슬슬 마무리 멘트와 함께 우리 오늘 게릴라 공연이 처음이었잖아요. 우리 멤버들 다. 네. 그래서 한번 한 명씩 소감을 일단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수민 씨부터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뭔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한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특히 여기 반포 한강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뭔가 저희가 공연을 했다는 사실이 뭔가 신기하기도 하면서 되게 아야. 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 활동을 저희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버블 무대를 보여드리니까 뭔가 그것도 되게 기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버블 많이 들어주시고요. 몸 잘 챙기시고 집 가서도 오늘 깨끗하게 씻고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게릴라 공연이 처음이어서 엄청 떨렸거든요. 네, 저도 한강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자주 왔었는데 공연을 하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아, 여러분이 즐거웠다면 정말 됐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스윗인 분도 스윗이 아닌 분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혹은 어제부터 와가지고 자리도 맡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지금 더울 텐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버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는데요. 이렇게 많은 스윗분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오늘 좋은 기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 스윗분들과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기억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첫 게릴라 콘서트 공연 해봤는데 즐거우셨나요? 다행이네요. 처음인 만큼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스테이씨가
저희 스테이씨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듣고 싶으신 노래 모두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만나요. 그리고 이 게릴라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스테이시를 실제로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함께 만나게 됐잖아요. 네. 저희 신곡도 들려드리고 저희 아직 버블 이제 막 활동 시작하니까요. 저희 버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콘서트도 많이 와주세요. 다 했고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저희가 아는 형님이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콜라보를 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엘소들. 누가 엘소들하고 외쳤어. 하세요. 진짜요? 대박. 엘소드도 저희가 콜라보를 했고 이번에 컴포즈 커피라고 여러분 팀프레쉬 에이드 혹시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치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 이미 다 잘 즐기고 계셔서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엘소드도 컴포즈 커피도 스테이시랑 콜라보 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앵콜을 외치셔가지고요. 앵콜을 혹시 원하시나요? 그러면 어머 우리 아까 아이스 했는데 투표를 받아볼게요. 진짜 나 이것만큼은 꼭 들어야 된다. 커피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리플 몬스터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시니까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한 소절 아니면 후렴춤만 보여드리는 거 어때요? 그리고 콘서트에서 네, 한 소절을 듣고 콘서트로 오시면 이제 풀고 보실 수 있지. 이것도 스폰가요? 아니요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 타이틀곡이니까. 좋아요. 그럼 한 소절 불러볼까요? 나오죠. 네. 전가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필리프몬스터 아시죠?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랑이란 좋아요. 가볼게요. 네. 6, 7, 8. 사랑이란 이름에 용기가 필요해. Yes, I know. Yeah, my beautiful monster. 넌 날 아프게 하고 또 치료해. Ooh. Yes, I know. Yeah, my beautiful monster. Wow, love is all. Okay. 그러면 이렇게 저희 마지막 무대 파피를 네.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아시면 제발 이거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는 모습 너무 귀여우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자, 파피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